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올 상반기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봤던 게스트분 아마 박병창 부장님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고생 많습니다. 네, 어제 저녁 밤낮은 아니고 아침이구나. 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너무 좋았잖아요. 확실히 저 혼자 그냥 여쭤볼 때랑 또 이렇게 같이 여쭤보니까 더 깊이는 깊어지고. 뭐 누구는 94년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누구는 95년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내가 벙성 보면서 아이고 잘들 한다. 나는 92년이요. 속으로. 네. 94년과 95년. 박 전무가 그러더만 그 1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하여튼 어제 저녁 방송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좋은 분위기 이어서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한번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휴장. 예. 유럽이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내가 휴장이라고 했잖아. 두 번이나.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까? 아니,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예,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유럽이 상승을 했는데 유럽 시장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 시장이 요즘에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 역시도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중요했던 것 중은 좀 아까 뉴스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감산 축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것 때문에 감산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이제 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제 논의가 무산됐다는 내용과 함께 회의 일정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76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76달러, 77달러에서 80달러까지 가면은 이거는 2014년도의 가격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기대하는 측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측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곳으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경기가 회복된다, 그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한편 한 축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축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왜냐면 이제 유가하고 우리 식료품 농산물 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오르면 실생활에서 물가가 실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다 연관이 있죠. 예, 결국은 네.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에 영향을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제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2, 3주간 미국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하죠. 지난 6월에 나스닥이 한 4, 5% 상승했는데 다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85만 명 증가했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양대 시장이 다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0.64%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2.5%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3월 1일부터 어제까지를 봤을 때 6,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이제 국한되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연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해프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뭐 몇 회분이죠? 20억 회분인가요?
10억.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할 수 이제 제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 얘기 자체가. 그리고 어제 그 신풍제약의 그 치료제인가요? 백신인가요? 죄송합니다. 치료제죠, 치료제. 예, 그게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좋지 않았거든요. 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다음 임상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임상은 유효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은 약간 착실한 매물이라든지 아무튼 그동안에 좀 단기 거래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오늘 매물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전반적인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미국 시간 7일날 발표될 6월 FOMC 회의록 발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파월 의장의 얘기대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거론이 되었는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인 부분이고요. 네. 우리 시장은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인 만기주라고 하거든요. 네. 만기주에는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급상의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요? 어떤 이벤트로 있는 게 아니고 네.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지난번에 한번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방향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냥 반반이라고 보고 대부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유출을 하는데요. 물론 뭐 우든 시황이 유추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그리고 우리의 금융투자 국내 기관에서 금융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합산 포지션에 의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면서 거래하기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수능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7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잠정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네. 이 섹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는 뉴스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보다는 FOMC 회의록에 대한 경계심리가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지난주에 강세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네. 상황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종목별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장에도 보면은 어제 삼성전기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IT가 전반적으로 급등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 하나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하면서 시황과 그리고 투자 전략, 투자 섹터에 관련되는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그 테슬라 카메라 그것 때문에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오른 거죠? 예. 네.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철강이나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계가 지금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망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망에 있어서 결국은 중국이 답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요? 있냐면 예. 중국이 우리나라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중국 증치세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증치세 환급을 했었는데 철강업계 이거 폐지했습니다. 이걸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철강 생산 감축 지시를 내렸어요. 6월부터. 그러면서 대기오염 지역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그 외 지역은 20%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에서 지금 가져오는데 네. 호주하고 지금 무역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강 외에 다른 것들을 관세를 올리고 그래서 무역 중재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지금 악화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게 아니냐. 결국 일시적인 게 아니냐. 수요 증가만이 아닌 네, 이런 네, 것들로서 네.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즉 슈퍼사이클이 아닌 일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표현을 할 때
철강, 정유화학, 조선, 해운 이런 쪽에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타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쪽 섹터가 소위 인플레이션 랠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것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제 어쩌면 멈춰지거나 아니면 네. 그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섹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시고 철강 선물과 그리고 구리 선물의 차트를 늘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밌는 뉴스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미국의 개인 투자자 열풍이 여전하다라는 제목이에요. 6월에만 미국의 개인 투자들이 32조 원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밈 주식 열풍이 되면서 32조요? 예. 미국의 개인 투자들이 32조 원 순매수를 했는데 네. 상반기 신규 개설이 1천만 개이고요. 계좌 개설? 예, 계좌 개설이요. 와. 하락시마다 매수를 하는 그런 특징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째도 안 되는구만. 그래서 향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또 물어봤더니 네. 소위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관론을 한 44% 비중인데 개인 투자들은 70% 이상이 낙관론을 지금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다고 표현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나라 한국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요. 하락하면은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고 어제처럼 상승을 하면 개인 투자들이 팔고 어찌 보면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현명하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망 자체도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또 상당히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네.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바뀐 거예요. 투자 문화가 굉장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이나 시장이 하락을 하면 끌어올리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지난 6월에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치를 다 경신하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온 힘이 개인 투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응집력 즉 전체적인 순매수는 많은데 응집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뒷받침하는 시장의 하방 안정성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 서학개미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냐면 굉장히 빠르고 현명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수개월 동안 서학개미들이 순매수 1위부터 보면은 1위가 항상 뭐 테슬라 아니면 애플 그랬지 않습니까? 얘들이 1위를 그랬는데 지금 테슬라가 50위 아래로 떨어졌어요. 6월에는요. 아예 지금 거래가 없고요. 1위가 에어비앤비, 2위가 로블록스, 3위가 S&P ETF, 4위가 AMC, 네. 5위가 알파벳, 6위 페이스북 이런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애플이나 테슬라 예전에 굉장히 선호했던 이런 종목들이 뒤로 물러서 있고 새로운 종목들을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보잉이나 나이키, 카니발들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어떻게 지금 시장이 많이 좀 변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영원한 선두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시기에 대세를 주도하는 섹터와 주도하는 종목은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사이사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한 종목만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대세의 주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또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지금 테마형 ETF의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 인프라스트럭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AI, 로보틱스 ETF의 자금, 대규모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 뉴스들이 나오면서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종목 찾기에 이제 지쳤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을 내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ETF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ETF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ETF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ETF의 ETF는 거기 클라우드 컴퓨팅 종목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섹터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시장에서 선두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가 어제 출시가 됐어요. 6월 30일 날 출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7월에 두 종류의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이 어떤 거냐 봤더니 탑3는 엔비디아, 텐센트, 로블록스.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많이 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탑3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TSMC, 패스트리, 퀄컴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ETF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액티브형 ETF가 생성이 돼서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좋아진다고 표현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관관계를 한번 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기에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새로운 ETF가 생겨서 여기에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ETF가 우리나라도 새로 생기고 미국도 새로 생긴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테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다시 한번 수급적 온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메타버스 ETF에 들어간 종목들을 제가 쭉 불러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메타버스 ETF가 생기면 어떤 종목을 살까? 네이버 찾아보면은 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이버 예. 제페토 예 제페토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밑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갈 정도인데 지금 막 급등하는 종목 많거든요. 메타버스 테마라 그러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많은데 그런 종목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좀 시총이 높고 그리고 탄탄한 회사들 중에서 많이 편중이 되고 편입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종목들이 더 많이 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하면 5G망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5G 종목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 플랫폼,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무선 통신이나 이런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의 종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엔비디아, 텐센트,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TSMC, 패스트리, 퀄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기 무선 통신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거기 없어요? 삼성전자 반도체니까 있을만한데. 근데 TSMC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주요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MS랑 애플이요? 예,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도 굉장히 해석하는데 이해를 좀 돕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기죠 당연히. 아 지금 애플이 당연히 지금 1위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4월에 불과 2년 전에 1조 달러 돌파했는데 2년 만에 6월 24일 날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근데 애플은 2020년 8월에 2조 달러 돌파했거든요. 지금 애플은 2조 3,700억 달러, 2.3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천억 달러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러냐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25% 상승했는데 애플은 5%뿐이 상승을 못했어요.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학개미나 이런 데 애플이 지금 1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수급에서 매수 자체가 애플에 좀 떨어진 현재 상황이에요. 두 기업 간 차이가 약 3천억 달러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2조 달러 이상이니까 3천억 달러면 약 10에서 15% 정도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니까 서로 경쟁이 1위 전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애플이 만만치 않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쫓아갈 거다. 또 어떤 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은 클라우드 성장입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인크래프트나 뉘앙스 등
AI 메타버스의 성장 산업을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고 애플은 5G 시장 점유율이 3.2%로 독보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신성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5G 폰 시장 점유율이 30.2%요? 예, 예. 예. 예, 독보적으로 있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으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애플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이 둘이 신성장 산업에서 누가 더 성장에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의 1위 전쟁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들이 신성장 산업이라서 투자를 지속하는 곳이 결국은 우리가 투자할 곳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대를 하고 했으면 기대하는 반대요. 우리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 미국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빵주들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씩 2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천억이 2천억이 된 게 아니잖아요. 1조 달러씩 2조 달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만큼 수익성이 있었겠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얘를 사다가 얘는 멈춰 있으면 또 얘가 올라오고 얘가 올라와서 좀 있으면 이제 애플이 또 올라갈 차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가총액이 오르면 결국은 얘네들의 빵주들이 시가총액이 1경이 넘는다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체가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부디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카카오죠. 그 다음에 네이버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순서로 있잖아요. 그 밑에 현대차,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밑에 있는 주들이 그러면 현대차 얘네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밑에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단언하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들도 수익을 내고 성장성이 있는 어떤 신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얘들도 올라올 수 성장산업 성장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애플 마냥 얘들이 좀 쉬었다가 그럼 얘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얘들이 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바야흐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현재 지금 보면.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등 갔다가 예. 뭐 네이버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갔다가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좀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장 자체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좋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대기업 시가총이 높은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에 어떤 것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멈춰 있는 기업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아까 뉴스 3을 하시면서 두 분이 농담 삼아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1조가 있으면 정유업체 하실 거냐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휴젤이라는 보톡스 업체 있죠. 네. 보톡스라는 브랜드의 명이지만 그냥 우리 통칭해서 보톡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톡스의 예전에 그 원래 원장님의 지분을 베인캐피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베인캐피탈이 44%를 이번에 팔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이걸 지금 사려고 하는 데가 신세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뭐 아직 확정 안 됐다 이런 뉴스를 나오고 신세계에서 있거든요. 보톡스를 해요? 이거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GS에도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GS? 예, GS에서. 그러면서 GS에서 참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코멘트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GS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신성장 산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요 휴젤의 인수를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까 그 말씀 주셨듯이 성장하는 섹터의 산업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게
사양 산업은 아니지언정 어떻든 멈춰 있는 기업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주가라는 게 오를 수는 있어요. 많이 빠지면 자기 가치에 대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 대비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롱텀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그 회사의 기업의 장기 성장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가는 기업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전쟁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저희는 저희에게 했습니다. 스스로 물어봤죠. 예. 신성장 동력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예. 아. 신성장 동력이야, 박병창 부장이. 아, 여기 이제 알짜 산업이죠. 알짜 산업이고 뭐 슈카, 뭐 박세기 전문의, 안승찬 기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저희는 나는 정체냐? 네? 정체. 여기 이제 그 애플이 있어요. 사양산업. 아,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좀 찔린데. 네. 나도 변할 겁니다. 아니 애플 보세요. 여전히 네. 아이폰입니다. 네. 처음부터 아이폰이었고 지금도 아이폰이에요. 자꾸 가바칠라 그러지 말고 네. 진실을 얘기하세요. 진실은 불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